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저희 고향 동네에 왔는데, 오늘은 시골에 와가지고 참 별걸 다 훔쳐가는 그런 도둑놈 이야기를 좀 해보자고 합니다. 진짜 뭐 고물장수도 있고 도둑도 있지만은, 진짜 별걸 다 훔쳐갑니다. 이집 같은 경우에도 따로 CCTV가 없거든요. 그냥 이렇게 울타리 야트막하게 해가지고 요새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. 집을 지으면은, 도둑놈이, 뭐, 이 담장, 높이 얼마 되겠습니까? 그냥 폴짝 뛰어 넘어가면 되거든요. 아주 낮죠. 폴짝 뛰어 넘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 집 안에 있는, 뭐, 폐물, 또 할머니들, 현금, 카드 안 쓰죠? 현금 가지고 있죠. 그럼 그런 현금 가져가는 도둑들이, 이 시골만 전문으로 틀로 다니는 도둑놈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, 요새 보면 전원주택은 다, CCTV 달고 그렇게 하죠. 근데 보통 이런 시골 촌집들은 CCTV 이런 거를 안 달거든요. 그래서 그런 도둑놈이 왔을 때좀 무방비 상태입니다. 이 집도 CCTV가 없습니다. 그냥 텃밭 있고 아주 야트막한 울타리거든요. 이런 울타리 뭐한 1m? 1m도 안 되겠네요. 그냥 뛰어넘어가면 도둑놈들이 집안 들어가서 쉽게 물건을 다 훔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는 고물장수들이 이런 아궁이에 있는 가마솥 있죠. 가마솥. 이게 무게가 무거워요. 뭐한 2, 30kg 나가고 소죽거리는 가마솥은 엄청 크죠. 뭐 혼자 들기도 힘든데 뭐 천하장사가 왔는지 도둑놈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가마솥도 고물장수들이 다 가져가고 심지어 뭐 농기구 이런 거 녹슨 농기구까지도 빈집에 와가지고 훔쳐갑니다. 그리고 또 이제 고물장수들이 고철만 훔쳐가는 게 아니고 이런 항아리 있지 않습니까? 항아리가 엄청 오래된 거거든요. 이런 항아리도 시골에 있으면 가져가 버립니다. 이거 예전 옛날 항아리인데 요새 항아리하고 색깔이 좀 다르죠. 유약 얇게 발라가지고 옛날에 이제 김장이나 이런 걸 넣어 놓는 항아리인데 이런 항아리도 훔쳐가 버립니다. 다행히 이 집은 이게 아직 남아있네요. 이 집에도 보시면 문짝이 없습니다. 이 골동품 수집하는 도둑놈들이 문짝을 떼어가 버립니다. 이런 문짝을 떼어가서 어디다 쓰냐면은, 저, 민속 주점 같은데 인테리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하려고 이 문짝을 떼어버리는데, 이게 엄청 오래된 문짝이거든요. 제가 보니까 뭐, 한 7, 80년 된 집인데, 이 집이. 이런 문짝을 띄어가 버립니다. 이게 보일러 기름통인데, 보일러 기름도 훔쳐갑니다. 요새 등유값이 확 비싸다 보니까, 이 말통을 가져와가지고, 지금 이 집도 다 뽑아버렸네요. 거의 마지막 조금밖에 안 남아있네. 겨울철이 되면은, 이 난방류 도둑들이 또 시골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수동 펌프하고 말통 갖고 와가지고, 이렇게 기름을 사람 사는 집도 뽑아가고 사람 안 사는 빈집은 이렇게 다 뽑아가 버립니다. 야, 그참 부자 되겠다. 이런 기름까지 뽑아가가지고. 심지어는 이런 농기구 있죠. 농기구 옛날 골동품 되는 것들. 그런 것도 훔쳐가 버리고. 뭐 지게 이런 것도 도둑놈들이 훔쳐갑니다. 참 별걸 다 훔쳐갑니다. 진짜. 이런 쟁기도 훔쳐가는데, 이 쟁기 가져가서 뭐 하려고 그러지? 어디 뭐, 박물관 차리려고 그러는지, 이런 쟁기도 훔쳐갑니다. 그 다음으로, 이런 텃밭 있지 않습니까? 도로가 옆에 있는 텃밭에 보면은, 이 무인데, 무도 밤에 와가지고, 국도 지나가다가 차탁 채워가지고, 무몇 뿌리 쑥 뽑아가 버리고, 상추도 한 단씩 뽑아가 버리고, 뭐, 마늘도 뽑아가는 사례도 있고, 그래서, 이런 채소들을 훔쳐가는 그런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겠죠. 그래서 이런 거를 훔쳐갑니다. 참 대단하죠. 여기 도로 옆에 두릅을 심어놨는데 이제 봄이 따뜻해지니까 이제 두릅 새싹이 이렇게 올라오죠. 근데 이제 한 번씩 주말에 저 아주머니들이 차를 타고 쑥캐러 이렇게 도시에서 막 저희 시골 동네 이런 데 오거든요. 쑥만 캐가면 괜찮은데 이 겨물생심이라고 이거 두릅이 이제 조금 더 크면 맛있어 보이거든요. 그래서 두릅 새순을 똑똑 다 꺾어 가버립니다. 큰 도둑놈이죠. 소도둑놈이 있습니다. 소를 뚝방에다가 풀 먹이려고 이렇게 말뚝 박아서 묶어 놓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
이 소를 트럭을 갖고 와서 싣고 가버립니다. 요새 소값이 떨어졌다 하지만은 한 마리 이 700만, 800만 하거든요. 그 몇 마리만 훔쳐가면은 한 2천만 원 되겠죠. 하우스 파이프인데 새 파이프죠. 이게 고철값이 요새 뭐 한 4,500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겨울에 수박농사 짓고 이제 봄에 벼농사 짓기 위해서 하우스를 이렇게 철거를 해서 쌓아 놓습니다. 그러면은 밤에 도둑놈들이 트럭을 끌고 와서 이거를 다 싣고 가버립니다. 이거 고철값도 하더라도 이거 최소한 몇백만 원 되거든요. 여기는 저희 아버님 모셔진 예, 선산입니다. 선산인데 이 선산에도 도둑놈이 옵니다. 상당히 저도 처음 보는 그런 도둑이라 가지고 저도 놀랬습니다. 여기 이게 참나무거든요. 예, 도둑놈들이 와서 이 참나무를 몇 해 전에 다 베고 아름들이 그런 거는 다 베가고 지금 이렇게 조그만 나무만 남아 있습니다. 이 참나무가 요새는 뭐 캠핑 해가지고 막 장작으로 해가서 팔면은 톤당 25만원 정도 한다더라고요. 이 참나무를 베가지고 얘들이 이 아름들이 이런 거는 이 한 그루에 1톤 정도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나무를 사람이 무거워서 못 옮기니까 저희 선산에는 트랙터 정도는 올라옵니다. 이쪽으로 트랙터 자국이 막 나 있더라고요. 몇 해 전에 이제 성매하러 왔을 때, 이게 뭐지 하고 트랙터 자국을 올라가 보니까 그 묘소 뒤에 이런 참나무만 골라서 쏙쏙 다 베가 버리고 없어요. 예. 이렇게 베가 버리고, 와, 황당하죠? 이런 도둑들이 있다는 거 저 처음 봤는데, 와, 정말 놀랐습니다.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 베가고 나서 또, 그 다음에 또 그거보다 작은 아름다리 말고 아름다리보다 조금 작은 또 참나무를 또 두 번이나 도둑을 맞았습니다. 와, 정말 황당합니다. 이렇게 시골에 도둑들이 많아가지고 작년 가을쯤에 예, 저희 동네 입구에 방범용 CCTV를 설치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차 지나다니면은 다 차량 번호하고 이런 걸 녹화를 하는데 솔직히 텃밭에 농작물들 절도범은 못 잡습니다. 뭐 그 넓은 그 들판에다가 CCTV를 다 달아 놓을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제발 시골 와서 이런 농작물 좀 훔쳐가지 마세요. 예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예, 마무리를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.